안녕하세요. 부엔아빠 판남체인에 왔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왔다가 갓김치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맛이 너무 좋아 쟁여놓고 먹어야겠다 싶어 더 사러 왔습니다. 전라남도 수산식품 행사장을 비롯해서 이곳은 한국인가 할 정도로 한국 먹거리가 넘쳐나네요. 갓김치를 8통을 샀고요. 온 김에 장을 봐야 해서 이것저것 둘러봅니다. 면인 보양식으로 추어탕 개타고요. 보기에 아작해 보이는 한국 오이도 한국 애호박도 한 팩씩 담아 주었습니다. 요즘 쌀값이 왜 이리 많이 올랐는지 오히려 한국에서 오는 쌀이 더 싸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주쌀 한 봉지 사보았습니다. 황태채는 국거리용으로 쟁여줘야 해서 하나 사고 도브랜드에서 나오는 자색 고구마칩도 하나 사보았습니다. 와, 이코는 완전 대박. 한국에서 온 버섯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가지가 있어 고르다가 맨 위에 이것이 한 봉지씩 먹기 편해 여섯 봉지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초소금을 사용하는데 왠지 함초 분말이 소금보다 더 좋아 보여 사보기는 했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풍천 민물장어도 완도 제 전복도 있는데 먹어줄 사람이 없어 저희는 패스합니다. 나물 좋아하는 저희 집이라 이거 다 들고 오고 싶었지만 자제하고 세발나물, 취나물만 선택했습니다. 떡순이라 얼린 인절미 가끔 사다 놓고 먹는데 오늘은 무심립 인절미가 눈에 띄어 한 봉지에 갯했어요. 시애틀에서 온 이 대게 몸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했습니다. 간수 빠진 천일염이 있어서 이것도 두 봉지 샀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신 제주생 은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 가자미 코틀렛 완전 신박해서 한번 사보았어요. 저희 집 식구들이 가자미 구이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커틀릿으로 해주면 먹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물건을 다 끌어들여 놓으니까 이제 허기가 지네요. 거리가 워낙 멀어서 장만 보고 후다닥 왔는데도 지치고 허기가 져요. 일단 떡부터 꺼내서 먹어보려 합니다. 인절미는 개별 포장되어 있고 콩가루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콩가루 묻힌 것보다 이렇게 기름에 튀긴 인절미를 더 좋아해요. 녹지도 않은 걸 튀기는데 빨리 안 녹아서 배는 고프고 가위로 막 잘라봅니다. 빨리 익혀 먹으려고. 이거 완전 꿀우 맛이에요. 제가 건강한 식재료에 진심이라 소금을 꼭 한처 소금을 써요. 그래서 이 함초 분말을 한번 사보았는데 소금 대용으로 쓰는 건지 알았는데 소금 맛도 안 나고 뭐 단맛도 안 나고 이건 별론 것 같아요. 미나리 고르는 거는 찍지는 못했는데 미나리 한 단을 사왔어요. 저는 생미나리 무쳐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삶아 데쳐서 된장 고추장 넣고 조물조물 무쳐 먹는 거를 좋아해요. 참기름 깨소금 기본 양념에서 잘 무쳐가지고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먹으면 이것도 꿀우 맛입니다. 추어탕 사온 거는 너님을 위해서 한번 끓여 드렸고요. 한국 오이 사온 것으로 아코디언 오이 무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는 이 갓김치고요. 한국 호박 사온 걸로 새우젓국 끓였고 세발나물, 취나물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진짜 향이 다 살아있고요. 특히 세발나물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갓김치 이거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두 번이나 가서 사올 정도로
너무 갓 향이 살아있고, 저는 갓의 맛이 이런 맛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쌉스름하고 와사비 맛이 그냥 버섯, 다시마, 육수 우려서 그냥 국수 삶아서 그 국물에 말아갖고 갓김치하고 먹으면 이거 진짜 꿀맛입니다.